수요일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세 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목사님들도 자주 인용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데 더해 주시는 그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나고 또 위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문맥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맥에서 이런 축복의 말씀이 나왔는가? 오늘 본문의 31절, 32절을 우리가 먼저 읽어보고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지 33절 말씀이 정말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한번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지 말라.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문맥상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돈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머니가 최고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돈만 있으면은 누구보다도 정말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도 부자들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참 비참하게 살다가 쓸쓸하게 인생의 뒤안길로 사라진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아왔고 또 들었습니다. 한국에 그 유명한 부자를 두 사람 꼽으라면 아마 이건희 씨, 삼성의 회장인 이건희 씨, 고 이건희 씨, 그리고 현대의 창업자이신 정주영 씨. 이 두 분은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지금의 한국이 있기까지 성공 신화를 써오신 분들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 막대한 공헌을 하신 두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 제가 뉴욕에서 보니까 이 한국의 뭡니까 그 삼성 브랜드가 정말 그 덤핑 판매하는 그런 저가 브랜드였었어요. 그 당시에 이 맨하탄의 전자상가라든지 길거리에서 흔히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삼성 브랜드였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아성을 누렸던 소니라든지 일본의 다른 여러 가지 전자 그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파나소닉이라든지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던 삼성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삼성의 위상이 세계 최고예요. 일본의 어떤 기업도 삼성을 추월할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그런 전자 브랜드 회사가 되었습니다. 또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현대 엑셀차가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그 엑셀차가 웬만한 일본 혹은 미국 그 차들의 그 중고차 가격도 안 될 정도로 새 차를 판매를 하는데 뭐 5,999, 5,995불
그렇게 커머셜 광고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차를 누가 사나 봤더니 이 갓 고등학교 졸업한 이제 기숙사를 떠나야 하는 그 자녀들에게 선물로 그렇게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런 한국의 그 브랜드 회사들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아니 뭐 일본만은 미국 어느 나라랑 경쟁을 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튼튼하고 또 품질 좋은 그런 그런 예, 회사가 되었는데요. 이 두 분 이건희 씨 언급드린 정주영 씨는 사실은 훌륭한 분들이고 정말 사업에서 성공을 이루신 분들이긴 하지만 말년이 참 비참했던 것 같아요. 예,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에 끌려가서 또 검찰 조사를 받고 그로 인해서 또 병석에서 누워서 말년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나셨고 그의 아들 현재 삼성의 이건희 이재용 회장께서는 또 억고를 치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정주영 회장께서는 노년에 이제 대권에 도전하시다가 또 그가 세운 통민당인가 하여간 그 통일민주당이 해체되는 그 수순을 밟아야 했고 그래서 인생에 실패를 한 번도 맛보지 않았던 성공 신화만 썼던 그분들이었는데 그렇게 가장 큰 실패를 맛봤다 하고 자서전에 기록할 정도로 그들의 인생의 뒤안길은 참 쓸쓸하고 비참한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족해야 한다. 있는 것에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다.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게 돼요.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돈도 더 벌고 싶고 더 풍족하게 여유 있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도 벌었으면 그 정도 쌓아두었으면 지혜롭게 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주위에 없는 분들,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축복을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쌓아두려고만 해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어리석습니까 그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소출을 많이 쌓아두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올해 소출이 많으니까 현재 있는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곳간을 짓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앞으로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기자.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독백하듯이 얘기하는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You fool. 영어성경 You fool.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치하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해 아래 살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그렇게 해서 얻은 소산 그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 오늘 밤에 내가 다 갖고 가면 이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축복입니다. 성경은 부자 자체가 저주나 그게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부하려 하는 마음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에요. 내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난 부자가 돼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맹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런 삶. 그런 사람 문제가 있다는 부하려 하는 것.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는 온갖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돈이 나쁜 겁니까? 돈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침 이슬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우유로 변하기도 하고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 누가 먹으면 우유가 됩니까? 첫소가 먹으면 아침 이슬 우유가 되겠죠. 그러나 아침 이슬을 뱀이 먹으면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 은사, 재능 다 선한 거고 좋은 것입니다. 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당대의 하나님의 풍성한 물질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하려 하는 이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염려 때문에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먼저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덧셈의 축복이 임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보고 살면서 염려할 때 하늘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또 들판에 나가서 대자연에 나가서 들판에 핀 이름모를 꽃들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시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아, 내가 뭐 먹고 살지? 지금 현재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지? 아이들도 자라고 대학도 가야 되고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지금보다 인컴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지?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초조감 이런 것들이 마음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보면은 인생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의 마음은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했어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더해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면 물리치세요.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가만히 놔두면요, 어둠의 영이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아오기 시작합니다. 하피 안 보여요.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이고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시간에 뭘 하라고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면 하늘 한 번 더 쳐다보고 들판에 핀 백합화 한 번 더 보면, 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아, 하나님이 입히시지. 하나님이 기르시지. 하물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두실까?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덧셈 공식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쌓아두면 더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더하심은 먼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 천부의 돌보심과 사랑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싶은 그런 갈망과 용기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더하심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구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말이라는 며느리입니다. 다말은 유다,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인데 그 유다의 그 첫째 며느리예요. 유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죽습니다. 첫째 며느리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유대 전통에 따라서는 일종의 대계사회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그 동생이 받아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씨가 없으니까. 그 가문이 멸족당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악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분명히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땅에다가 설정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둘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동생이 있는데 셋째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유다라는 시아버지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죽이 싫으니까. 얘가 보니까 우리 집안에서 내 아들을 다 죽이네. 남편 잡아먹는 며느리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에 가 있다가 이 막내 아들이 다 크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셋째 아들을 주지 않을 심산으로 친정으로 보내는데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길거리 여자로 변장을 하고 이제 양 털을 깎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해요. 잠자리 대가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을 나게 해주십시오. 지팡이와 인장 이런 것들을 거두어가요. 나중에 술김에 길거리 여자와 하룻밤을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런 자는 율법에 명한 것처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때 딱 내민 것이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 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그때 유다가 며느리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나보다 더 의롭도다. 하나님의 의의를 얘기를 해요. 내가 나보다 더 의롭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을 얘기할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놓는데요. 다말이 유다 집안에 시집 갔을 때 분명히 알았을 거야. 아, 이 집은 보통 가문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을 선조로 둔 가문이구나. 그리고 우리 시아버지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복되게 해주시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보다 무수한 자손을 내게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고작 해봤자 뭐 수십 명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그런 중다한 자손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아들도 그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다 갔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그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비록 자기 남편이 죽고 또 그 동생이 죽고 그 남자 씨가 말라가는 이 집안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자손을 주실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 같이 중단 자손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비록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길거리 여자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랑 잠자리를 같이 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때 그 유행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사람을 상대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이 크레딧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실까?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이걸 기뻐하는 일인가?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구체적으로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기도 응답을 우리가
구하기보다 기도 응답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 응답 후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 고침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은 의사가 그러는데 뭐 세균 감염이라든지 또 코로나 뭐 바이러스 때문에 공중이 모인 곳은 가지 말라고 해서 분명히 자기 입으로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간증했는데도 교회 오기를 꺼려하는 사람을 제가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성경에 히스기야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으니 얼마나 참 비참한 사람이에요. 더 살고 싶은데.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결단한 게 뭐냐면 면벽 기도를 드리기 면벽 기도 여러분 아십니까? 얼굴을 벽에 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살려주셨어요. 15년을 연장시켜주셨어요. 그런데 건강이 회복되고 히스기야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전례 없는 평화를 누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돌립니다.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왔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어떻게 이렇게 강대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저 의시됐겠죠. 그리고 그가 치명적으로 실수한 게 뭐냐면 왕궁의 곳간을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기물들, 금으로 되어 있는 그 모든 기물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자기의 그러한 화려한 면모를 다 보여주고 했겠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를 더 위대하게 보겠지. 그런데 이 바벨론 사신들이 돌아가서 그 곳간이 탐이 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고 좀 시절이 좀 지났어요. 한 50년,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게 포위당하고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모든 바벨론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곳간에 있는 것들 다 뺏겨갔어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금, 은까지도 다 뺏겨갔어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기도 응답 받고 난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그 사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를 빼앗아 가셨어요.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 왕입니다. 유대 역사에서 열왕기 역대 보면은 가장 악한 왕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가장 장기 집권했던 왕이기도 해요.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므낫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없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렇게 교만해진 모습을 아들이 다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축복하실 때 그때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더욱더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 더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려면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 이면에는 사전적인 준비가 있었어요. 그들이 먼저 모이기를 심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모이기를 심었고 그들이 떡을 떼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나눔의 삶을 실천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해주셨다. 구체적으로 3천명, 5천명이 하루아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양적 성장이 있기 전에 분명하게 영적인 각성,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사전에 있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흥과 성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는 지금 그 사전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요, 이게 일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뉴욕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주중에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많지 않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이런 모임 자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부흥과 성장의 전초 단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떡을 떼고 그래서 모여서 서로 구제하고 봉사하는 그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의 수를 이 교회에 더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해주시는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어요. 네,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참 목회하면서 많은 힘듦의 과정이 있었는데도 묵묵히 제 옆을 잘 지켜줬고 또 위로해줬고 힘주고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땀 흘려 또 사역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 이것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해주실 때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더해주실 때 그때 교만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해주실 때는 그 모든 영광은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더해짐의 축복을 이제 나누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그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양